팔을 침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침대에 걸쳐서 이렇게 예, 있을 정도로 통증은 심하고 막 아리기도 하고 막 살이 찢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고통이 있거든요. 이렇게 좌우로 돌리지도 제대로 못하고 제 옆구리는 못 만지고요. 잘 때 너무 아파요. 이렇게 괴로운 통증의 원인은 어깨일까요? 아니면 목일까요? 생활마저 불편하게 만드는 목, 어깨 결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한건 어깨가 아파서도 목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굉장히 두 개가 모호하고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에서 신경이 압박되면 어깨 주변의 힘줄이 약해집니다. 헷갈리는 목, 어깨 결림.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통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목, 어깨 결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환자를 이해하고 맞춤 치료를 실천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권용진 원장. 꼼꼼한 진단, 정확한 치료로 통증을 해결한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찬 원장. 김영희 씨는 부산시향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내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팔을 들기도 어려워 연주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해온 바이올린을 그만둘 수 없었죠. 아, 제가 이제 어깨가 계속 고질적으로 이제 지급병 비슷하게 아파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또 조금 나아지면 또 안 받고 이랬는데 이제 최근에는 또 너무 많이 아프니까 근데 악기를 할 때는 그냥 모르고 하는데 일단 일상생활을 할 때 팔이 이제 뒤로도 안 올라가고 뻗어지지도 아니하고 하고 특히 이제 잠자리에서 제가 왼쪽 어깨가 이제 심하게 아프니까 왼쪽으로 누울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갔거든요. 엑스레이에서 아주 큰 석회가 발견됐고요. MRI에서는 충돌 증후군으로 인한 염증과 골극,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관찰됐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일단은 환자분 상태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엑스레이 보니까 일단 석회가 굉장히 심하게 많이 끼어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상태로 이제 만져보니까 회전근개도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MRI 찍어보니까 MRI도 역시나 MRI 찍어보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같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통증이 있었고 증상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것이 한 방법. 하지만 연주 활동 중이라 수술적 치료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치료 목표가 이제 내년에 이제 퇴임하기 전까지 이제 예, 연주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충격을 좀 꾸준히 하고 속히 얼마 없어졌는지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보존적 치료로 통증을 줄이고 무사히 퇴임하는 것을 치료 목표로 삼았습니다. 먼저 체외 충격파 치료로 석회를 제거합니다. 2-3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석회를 제거하고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더 이상의 회전근개 파열을 막기 위해 주 1-2회 프롤로 주사로 힘줄을 강화시킵니다. 체외 충격파는 쉽게 설명하면 콩팥에 우리가 돌이 끼게 되면 돌을 깨듯이 우리가 어깨에도 석회가 끼게 되면 체외 충격파를 가해서 석회가 빨리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요. 충격파를 하게 되면 석회가 이제 깨지면서 빨리 흡수가 되고 또 하나는 충격파를 하게 되면은 조직의 재생이 좀 더 잘 되고 그 혈류가 원활해져서 회전근개 파열에도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이게 석회와 건염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만 회전근개 파열에도 도움이 되는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통증이 많이 줄어 연주할 때도 큰 불편감을 못 느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받아 마지막 무대까지 멋진 연주 들려주길 바라봅니다.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죠. 지금 이제 한 3주 가까이 돼가는데 지난주까지도 좀 많이 아팠는데 3주째 되니까 이제 좀 많이 좋아지고 자다가 제가 이제 왼쪽으로 돌아놓으면 저도 모르게 돌아놓으면 깜짝깜짝 놀래 아플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좋아졌거든요. 치료 전에는 불가능했던 만세 동작도 거뜬하고요. 어깨 움직임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연주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운동을 하시거나 어깨를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일을 하기 전에 꼭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기미기 환자분도 많이 아프셔서 어깨가 근육이 많이 마르셨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어깨 근육을 좀 키워야지 연주활동을 하든지 운동을 하더라도 통증이 없이 계속해서 건강한 어깨를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2016년 처음 권용진 원장과 인연을 맺은 김인숙 씨. 매주 한 번씩 멀리 부천에서 부산까지 진료를 받으러 옵니다. 3년 전엔 어깨, 무릎, 팔꿈치가 동시에 아파 고생을 했었는데요. 꾸준한 인대 강화 주사와 도수 치료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많이 화끈거렸어요, 주변이. 화끈거리고 그러니까 열감도 나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게 팔을 올리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고 어깨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밤에 잘 때 이렇게 뒤척일 때마다 이제 이 어깨 아픈 쪽으로 이렇게 몸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잠결 이렇게 돌리면 너무나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 순간적으로 통증이 확 몰려와요. 그러면 이제 얼굴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활동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 많이 안 쓰게 되죠. 이 팔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굳이 쓸 일이 아니, 그러니까 쓸 일을 이렇게 주부다 보니까 집안일도 있긴 한데 집안일을 좀 많이 줄이게 되고 아무래도 몸을 좀 사리게 되죠. 회전근개가 부분적으로 파열된 부위와 날개뼈 주위 뭉친 근육에 인대 강화 주사를 놓아줍니다. 김인숙 씨처럼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 더 이상 파열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죠. 불을 치료는 일단 저기 우리 몸이 이제 상처가 생기게 되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일단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다음에 조직이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고농도의 포도당을 그 아픈 부위에 주사를 주게 되면 일시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뒤에 이제 치유 조직이 이제 다시 치유 세포들이 들어와서 그 힘줄이나 근막 이런 것들을 튼튼하게 만드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1, 2주 간격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보통 한 달 반이나 두 달 정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통증이 있다 보면 어깨를 쓸 때 비정상적인 근육에 힘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이 반복되면 날개뼈 부위 근육이 뭉쳐 또다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인대 강화 주사와 함께 도수 치료를 병행해 관절이 굳는 것을 방지하고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풀러러 시술을 하셨는데 어깨 주변에 이제 근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근력을 키우는 걸 목적으로 운동치료를 하고 있고요. 운동치료를 함으로써 일상 복귀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운동치료로 어깨 근력을 키워줍니다. 밴드의 저항력을 이용해 운동하면 관절의 올바른 움직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손바닥을 살짝 밀면서 어깨 한번 살짝 끌어내리고 네,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척추 쪽으로 당긴다든지 네, 당긴다는 데 살짝 끌어내릴게요. 어깨 근육을 강하게 해주는 다이아몬드 프레스까지. 평소에도 꾸준하게 어깨 운동을 해주면 보존적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어깨 통증 때문에 어깨 근육을 항상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뒤쪽 근육이 뭉쳐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만져봐도 굉장히 어깨 뒤쪽 견갑골 쪽이 딱딱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주지 않으면 환자분이 평소에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도 하기 힘들고 일상생활도 힘들기 때문에 물론 뭐 주사 치료도 도움이 되겠지만 도수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어깨 관절을 굳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그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개월 전 일을 하다가 뜨끔한 이유로 어깨가 굳기 시작했다는 장길표 씨. 팔을 스스로 들어 올리기도 힘들고 잡고 올려 보려고 해도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한 몇 달, 한 석 달 정도나 그냥 고통을 좀 참고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일하는데 점점 하다 보고 이제 너무 아파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일부 물리치료라든지 고주파 치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차도 없어가지고 그 뒤기 아플 때는 칼로 가지고 찢는 듯한 그렇게 통증이 왔었어요. 그래갖고 옆에 사람들이 엄살을 같이 왜 행상으로는 이제 표가 없으니까 왜 엄살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때는 상당히 좀 기분 나쁘고 난 아파 죽겠는데 좀 지날 정도로 이제 옆에 사람이 웃어타면서 그러니까 신경질도 나고 많이 불편했어요. 오른쪽 어깨가 굳다 보니 움직이는 범위가 많이 줄었죠. 관절낭이 매우 두꺼워져 있고 염증 또한 심한데요.
흔히 50견이라 불리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 원인입니다. 더는 안 되네요. 앞쪽으로도 한번 올려보시죠. 앞쪽으로. 앞쪽으로 조금 낫네요. 낫는데 앞쪽도 너무 이상은 안 되시네요. 아, 예. 네? 여기 최대한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조금만 힘줘서 한번 올려볼게요. 아. 여기까지 되시네요. 여기까지 되시고 제가 조금 더 힘줘볼게요. 네. 이거는 안 되구나. 제가 이렇게 힘을 줘도 지금 안 들리시잖아요. 요거는 요런 거는 저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0견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풀어주고 뜯어주는 거죠. 이렇게 확 풀어주면 금방 확 풀리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외래에서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도수치료를 해서 계속 관절을 풀어준 걸 계속 유지를 시키는. 그러면 지금까지 5개월 고생하셨는데 아주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보니까 전형적인 유착성 관절 낭염 50견 증상이시고요. 그다음에 MRI 찍어봤는데 혹시 MRI 찍어본 이유는 그거 외에 다른 회전근 파열이 많이 있을까 봐. 왜냐하면 그 유착성 관절 낭염의 원인 중에 회전근 파열도 원인이 있으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어깨가 굳은 게 아닌가 봤는데 근데 파열이 조금은 있긴데 굉장히 미묘하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주사 치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파서 못 움직이는데 어깨 관절의 통증을 없애는 거죠. 마취과 선생님이 어깨 주위에서 통증을 없애주시면 그 상태로 어깨를 꺾어드리면 이제 관절 싸고 관절막이 좀 뜯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뜯어지고 이게 벌어지기 때문에 관절이 확 이제 정상적인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할 수가 있죠. 그 상태로 이제 염증 주사도 같이 드리고 하면 염증도 가라앉고 이게 풀어진 상태로 이제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요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단순한 물리치료로 시간을 끌기보단 시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잠시 팔만 마취해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팔을 인위적으로 꺾어서 관절의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죠. 지금 조금 풀어드릴게요, 이제. 네네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또 소리 나는 들으셨죠? 아프면 얘기하시고요. 괜찮으시죠? 예. 아프시면 더 주사 드리면 되니까요. 방법도 간단하고 바로 퇴원이 가능해 부담이 적은 치료법입니다. 왜 간단합니까? 네, 다 했습니다. 아, 너무 간단해. 이거 소리 나는 거 들으셨죠? 네, 그게 아니라 다들로부터 딱 잡고 있다가 그게 이제 풀리면서 이제 소리 나서 이제 다 풀려가지고 이제 잘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요렇게는 해드렸는데 이제 요거 유지하려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이제 외래 계속 오셔가지고 재활치료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풀어줬는데 어깨 관절에 염증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절에 주사를 좀 드릴게요. 굳어있던 관절낭을 풀어준 뒤 주사로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이것으로 유착성 관절낭염 치료가 끝났습니다. 50견은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간 통증이 생기고 어깨 운동 범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이라면 좀 놀라실 거예요. 바로 올라가는 거고. 관절낭이 너무 두꺼워져 있는데 관절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관절이 굉장히 빨갛게 두꺼워져 있거든요. 저걸 수술로도 치료를 하는데 수술할 때는 내시경으로 관절을 아예 인위적으로 앞서부터 뒤쪽까지 이렇게 쭉 칼집을 내듯이 째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술 안 하고도 저렇게 도수로 그냥 어깨를 잡고 꺾어드리면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그 두꺼운 관절막이 좀 찢어지면서 눌러붙었던 게 뜯어지면서 그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꺾으면 관절은 금방 이제 완전 풀어지는데 환자분이 또 막 저기 좋아졌다고 어깨 안 쓰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방치해버리면 또 금방 굳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이걸 꺾어드리고 나중에 환자분도 집에서 자가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외래 자꾸 오셔가지고 물리치료하고 도수치료 받아서 계속 관절 풀어놓은 걸 계속 유지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꺾고는 잠 좀 어떠셨어요? 일단 저녁에 잠자는 게 편하니까 그러시죠.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뭐 시술하기 전보다 많이 편해지셨죠? 많이 편한 정도가 아니고 네. 거의 어머니치에 가까울 정도로 네. 와. 괜찮으시네요, 진짜. 아주 양호합니다. 잘 끝까지 자기 관절이 될 수 있게 이제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남은 건 오롯이 환자의 몫입니다. 어깨 움직임이 한결 편해지고 자연스러워져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해소됐습니다. 잠잘 때나 활동할 때 많이 편했어요. 그전에는 너무 불편해가지고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이랬는데 태어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일하는데 막 엄청 기분 좋게 오늘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진작 할 걸 저도 많이 좀 미련을 많이 떨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이 그렇겠지만 특히 어깨 관절은 조금 아프다고 쓰지 않으면은 바로 잘 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그다음에 하고 난 후에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오십견은 일단은 저기 자가로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게 팔을 자기가 일단 들어 보려고 해도 잘 들리지가 않고 안 그럼 다른 손으로 들려고 하거나 안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 보려고 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굳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오십견을 일단 의심을 해야 되고요. 진단을 해보시고 만약에 의심이 되시면은 그냥 그 참지 마시고 어깨 전문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있어 병원을 찾은 안경숙 씨.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찾아와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느 부위가 얼마나 아픈지, 운동 범위는 얼만큼인지 확인해 보는데요. 아프세요? 여기요? 여기 많이 아프세요? 예. 여기 아프세요? 여긴 괜찮으시죠? 아, 예, 거기는 누르니까 좀 아프고. 여기가 제일 많이 아프시죠? 예. 네네. 이만한 게 이게 뼈가 아니고요. 이거 석회가 이렇게 많이 끼어 있네요. 팔 들 때서 힘줄 때 염증도 심하고 고개 보니까 위에 뼈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어가지고 한 3개월 전부터 아팠는데 제가 좀 취미생활로 배드민턴을 좀 하는데요. 그날따라 좀 심하게 해서 그런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냥 맨손 체조만 그냥 했어요. 운동 안 하고 한 2, 3주가 지났는데도 운동을 했는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어깨가. 엑스레이에서 석회가 보이고요. MRI에서는 석회 주위로 염증이 있고 견봉 아래 공간에 염증이 심해 물이 조금씩 차고 있는 상태입니다. 팔을 제 옆구리는 못 만지고요. 잘 때 너무 아파요. 잘 때 시간별로 깨니까 이 팔을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프니까 잠을 못 자요, 밤에. 밥할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깨를 써야 되니까 도저히 짜증나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못 참겠어요. 그냥 너무 아파서. 만세를 하려고 해도 오른쪽 어깨는 버거워 제대로 팔을 펴기 힘들고요. 팔 벌려 올리기도 허리를 굽혀야 가능할 정도입니다. 속옷을 입거나 머리를 빗기도 힘들 만큼 운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엑스레이상으로는 석회가 굉장히 크게 보였고요. 그다음에 MRI 찍어보니까 엑스레이 보였던 석회가 많이 끼어있고 석회 주위에서 염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회와 건염이 있고 어깨 힘줄이 위에 뼈하고 자꾸 닿아서 저기 약간 저기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데 그런 증상, 그러니까 충돌 증후군도 같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진단이 석회와 건염이랑 충돌 증후군 두 가지 병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통증부터 가라앉혀야 합니다. 통증의 주 원인은 석회 때문인데요. 석회와 건염뿐만 아니라 충돌 증후군까지 있어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제 원체 통증이 심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수술 안 하고 치료를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수술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봉합 수술 같은 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하고도 뭐 보조기를 오래 찬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바로 일상생활이 거의 가능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수술할 때 마취를 전신 마취하는 게 아니고 부분 마취만 하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로 이제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은 부분 마취로 진행됐습니다. 저희 마취할 때 바늘이 팔로 가는 신경 주변까지 갈 거거든요. 조금 저릿할 수 있어요. 약 들어가서 팔이 좀 저릿저릿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팔은 계속 좀 저릿저릿합니다. 목에서 어깨와 팔로 가는 신경 자체를 초음파를 보면서 안전하게 마취하는 방법이고요.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에 있기 때문에 수술 중에도 대처가 되고 또 수술 후에도 혹시 통증이 너무 심하시거나 아니면 뭐 약간 마취로 인해서 호흡이 좀 힘들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부분 마취 후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수술을 시작합니다. 우리 어깨에는
지붕처럼 어깨를 덮고 있는 견봉이라는 뼈가 있는데요. 이 뼈가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밑에 있는 힘줄과 부딪히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힘줄에 손상을 주는 질환을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죠. 내시경으로 원인 부위를 보면서 힘줄과 충돌을 일으켰던 골극을 제거합니다. 그 견봉 자체가 모양 자체가 밑으로 내려와서 태어날 때 그렇게 생긴 분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써가지고 퇴행성 변화로 골극 끝이 자극이 돼서 뼈가 자라납니다. 뼈가 자라는 그 부분이 이제 회전근을 자꾸 건드려서 충돌 증후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엔 석회와 건염을 치료할 차례. 석회는 보통 형성기와 흡수기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흡수기 때 통증이 심하고 치약처럼 진득한 액체 상태입니다. 기구를 이용해 석회를 꺼내어 보니 예상했던 대로 치약과 같은 형태입니다. 통증이 극심했던 게 바로 이 석회 때문이었죠. 수술이긴 하지만 부분 마취로 관절경을 이용한 덕에 보조기 착용 없이 바로 어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줄어들고 바로 재활치료가 가능해 회복이 빠른 것도 장점이죠. 석회는 우리 몸에서 어디든지 다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어깨 관절에 잘 생기게 됩니다. 석회가 끼는 원인은 정확하게는 알려진 게 없는데요. 우리가 일단은 가설로 생각하기로는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어깨에 혈류가 적게 갈 경우에 생길 수가 있고 또 우리 몸에서 칼슘을 배출하는 기능이 좀 떨어질 경우에 석회가 쌓인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석회가 쌓이게 되면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아파하는 거죠. 좀 어떠세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좋으셨어요. 네.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저번에 그때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아프셨는데. 네, 아프고 네. 진통이 좀 심해가지고. 예, 진통이 있자고. 많이 아프셨잖아요. 예. 팔 한번 들어보시죠. 볼까요? 잘 올라가요. 이쪽으로 변했네요. 예. 이제 수술한 며칠 안 됐는데 이 정도면 회복되기 빠르신 거고요. 일단 염증도 긁어내고 아직 통증은 조금 남아있을 텐데 그때만큼 아프진 않으실 거예요. 네. 덕분에 잠도 잘 자고요. 예, 예. 날아갈 것 같아요. 못 들어오신 게 제일 힘드셨죠? 예. 네, 네. 6일 정도 됐어요. 지금은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잠도 잘 잘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요. 또 팔이 뒤로도 갈 수도 있고 행복해요. 수술 전에는 들어올리기에도 무겁고 힘겨웠지만 지금은 어떤 동작이든 척척 해냅니다. 자연스럽게 팔을 올릴 수 있게 됐고 통증도 없어졌죠. 혼자 머리를 묶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가능해져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 참을 게 있고 또 참을 게 안 되는 게요. 보이는 상처는 참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어깨 안에 참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공같이 한 1년, 3년 정도를 그냥 조금만 고통이 파스만 묻히고 이렇게 참았는데 그거는 진짜 참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꿀잠 잔다고 하나? 진짜 시간 일났거든요. 제가 자세만 좀 바꿔도 이게 저리고 하니까 잠을 진짜 못 잤는데 지금은 진짜 눈뜨면 아침에 행복해요. 어깨는 대부분 희한하게도 낮에는 활동할 때는 잘 모르시다가 또 밤에 잘 때만 특히 아픈 경우가 많고요. 일상생활할 때는 우리가 어깨가 안 아픈 범위 안에서 환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픈 걸 잘 모르고 지내고 한 번씩 팔 갑자기 위로 높이 들린다든지 팔이 젖혀졌을 때 아니면 또 어깨를 많이 썼을 때만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 시기만 또 지나면 또 괜찮아지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 어깨 괜찮구나 그냥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많이 심해지면 병을 많이 키워가지고 병원에 오신 경우가 많죠. 오른쪽 어깨 많이 아프. 거창에서 혼자 사는 최정순 씨. 3년 전부터 어깨가 아팠지만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녔습니다. 이래 하려고 하면은. 반찬 지러 가려고 하면 이렇게 찾아가야 되고 손가락 찌는 그대로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아파갖고 그 창에서 저기 뭐 사진 찍고 그래갖고 저기 연골이 달아서 그렇다고 이랬대도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또 침도 맞았고 예 그대에서 내부에 맞았고 또 약도 찬약도 제대로 못 보고 신약도 못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외지에 사는 아들 딸에게만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해결책을 찾는 사이에 어깨는 나빠질 대로 나빠지고 말았죠.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몸과 마음에 부담이 적은 치료법을 찾고 싶지만 지금은 방법이 하나뿐입니다. 환자분한테 제일 좋은 치료를 한번 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네. 우리 들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전에는 아예 손을 아예 쓰지도 못할 정도였었대요. 그래서 그럼 얘기를 하셔야지 왜 안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자식들 걱정할까 봐 가슴이 막 찢어지죠. 그 또 내려오는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창에서 여기까지 집에까지 부산에 운전하고 오면서 그래서 아무리 얘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어머 오빠들한테 얘기를 했죠. 어머 이만 하더라 해서 조금 와서 검사를 해보고 아니면 수술을 할 단계면 수술을 하고 일단 오시라 해야 되겠다. 그래가 겨우 고집 좀 있으시거든요. 설득 해가지고 그래가 모시고 왔습니다.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보니 밥을 먹는 것도 머리를 감는 것도 힘들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세 개의 힘줄이 끊어진 지 오래돼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고요. 근육 위축까지는 회전근개 대파열입니다. 팔을 혼자 못 드셔가지고 상태가 많이 안 좋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MRI를 찍어보니까 회전근개 힘줄 중에 네 개 중에 세 개가 끊어졌고요. 그중에서도 오래되셔가지고 파열이 대중소로 나눴을 때 대파열 아주 많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져가지고 힘줄이 없는 상태니까 팔을 자기 힘으로 못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 환자분한테 부담을 좀 적은 치료로 좀 해드리려고 고민을 했는데 너무 늦게 오셨어요. 3년 동안 그냥 쓰시면서 그냥 침만 맞고 주사만 맞고 병을 키워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보존적 치료는 힘드실 것 같고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술적 치료 제일 먼저 고려를 하는 거는 일단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는 건데요.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힘줄이 너무 많은 안이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땡겨서 꼬매더라도 땡겨 올 것 같지도 않고 힘들게 땡겨서 꼬매더라도 그게 나중에 재활치료나 생활하시다 재파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보다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 인공관절만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어깨에는 회전근개라 불리는 네 개의 힘줄이 상호작용해 어깨를 올리고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정순 씨는 세 개의 회전근개가 끊어져 버려 팔을 제대로 들 수 없었던 거죠. 이미 끊어진 회전근개를 대신해 팔을 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역행성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역행성 인공관절 수술하는 이유는 회전근개가 많이 끊어져서 도저히 회전근개로 이제 팔을 들 수 없을 때 이걸로는 팔을 들 수 있는 기능을 회복할 수 없을 때 삼각근을 이용해서 팔을 들 수 있도록 고안된 기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공과 글러브 형식입니다. 팔뼈 윗부분이 둥근 공 역할을, 어깨뼈가 글러브처럼 팔뼈를 잡아주고 있죠. 하지만 오늘 수술은 기존의 역할을 바꿔 팔뼈에 글러브 형태의 구조물을 심어주고요. 어깨뼈에는 공 모양의 구조물을 넣어줍니다. 어깨 관절의 모양을 거꾸로 바꿨다고 해서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하죠. 수술을 하고 나면 삼각근이 회전근개 역할을 대신해 팔을 드는 건 한결 좋아집니다. 하지만 인공관절이다 보니 뒤로 돌리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절개한 어깨 근육을 봉합하는 것으로 수술이 마무리됐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일단은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환자분처럼 힘줄이 너무 많이 끊어져가지고 도저히 봉합이 안 될 때도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깨 관절 골절이 너무 심해서 골절 조각을 맞추기 힘들 정도로 심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인공관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어깨 인공관절 경우에는 무릎보다는 그래도 체중 부하가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무릎보다는 좀 더 조심해서 쓰신다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퇴원을 앞둔 최정순 씨를 찾은 권용진 원장. 좀 많이 좋아졌지? 예, 원장님 진짜... 예, 수술했는데 그 예. 부위가 아프지도 않고 네. 한 번도 안 아팠거든요. 아, 수술하고 한 번도 안 아프셨어요? 예. 재활치료 받아보시니까 예, 좀 예. 어떠세요? 예, 근데 할 때 조금 아프실 수 있는데 예. 좀 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기계로 이제 서서히 꺾을 거니까 예, 수술한 자리는 냄새도 안 합니다. 네네네. 이제 경과 좋으셔서 퇴원하셔도 되거든요. 예예. 예. 집에 가서도 이렇게 팔 올리는 운동 하셔야 됩니다. 예, 자주. 예. 예, 자주 하시고 예. 병원 와서도 계속 예. 물리치료 받으셔야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예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끊어진 회전근개를 대신해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습니다. 어깨 역할을 돌려줬죠. 지금은 예, 많이 아주 괜찮아요. 이 수술한 자리는 아무치도 안 합니다. 처음부터 아프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진짜 저 처음부터 좀 아프면 먼저 병원에 가서 이제 MRI를 찍어보는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았지 안 그러면 모릅니다. 본 게 아이고 너무 가더라고요. 재활치료를 위해 딸과 함께 생활 중인 최정순 씨. 아들, 딸 덕에 무사히 수술을 받고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염려해준 자식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인데요. 앞으로 재활에 힘써 걱정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통증도 통증이지만 젓가락질도 힘들 만큼 생활이 불편함이 컸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예전 모습을 찾아가고 있죠. 옛날 아플 때는요. 처음에는 좀 했지만 인가 많이 아플 때는 손가락질 하면서 손가락질 손 이손 가야 손가락질 하고 젓가락질 하고 그랬습니다. 옛날처럼 한번 드셔보실래요? 옛날처럼? 옛날처럼요. 여기가 붙여야지. 그래가지고 80년 넘게 써온 오른손이 말을 듣지 않아 왼손으로 받치고서야 간신히 식사를 할 수 있었죠. 처음보다는 훨씬 좋아지셨죠.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샤워까지도 혼자는 못하시지만 개대랑이 이제 하나 받치고 샤워하실 있을 정도로 팔은 움직임이 많이 좋아지셨죠. 그리고 지금 운동 물리치료나 도수하거든요. 그 물리치료도 한 160 얼마까지 올라가고 그 지금 진전이 나의 연세에 비해서 확실히 빠른 것 같아요. 162 올라가. 회복이 잘 빠르신 것 같아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크게 불편함 없이 이제 다 회복이 되실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경과가 좋다 하더라도 이게 젊을 때처럼 근력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너무 무리한 운동이나 그 다음에 일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야지 또 인공관절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아껴서 쓰는, 그래야 더 오래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6년 전부터 어깨 통증이 시작됐다는 정가표 씨.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받으며 통증을 견뎌왔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목사인 정가표 씨는 선교 활동도 하지만 다양한 일로 어깨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깨 상태가 좋지 못했죠. 저 언양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한 2년 일을 하니까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몇 군데 갔는데 똑같은 진단이 나오긴 나왔는데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하는데 이게 낫질 않더라고요.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러니까 새벽 자기 시작하면 새벽에서 한 두세 번 잠을 깨요. 깨가지고 팔이 너무 아프니까 제가 침대 위에서 안 자거든요. 밑에서 자요. 그래서 팔을 침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침대에 걸쳐서 이렇게 예, 있을 정도로 통증은 심하고 막 아리기도 하고 막 살이 찢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것도 굉장히 심합니다. 예. 엑스레이상에서 골극이 크게 생긴 것이 눈에 띄고요. 염증이 심해서 물이 차 있고 회전근개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7월, 정가표 씨는 아프리카로 선교 활동을 떠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치료를 마무리해야죠. 양쪽 어깨 모두 상태가 좋지 못하지만 통증이 심한 왼쪽부터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어깨 관절을 회복시켜야 하죠. 관절 내시경으로 뼈도 깎고 이제 힘줄 잘 붙여가지고 재활치료 빨리 좀 시작해가지고 회복 빨리 좀 하게 해서 이제 갈 때는 좀 정상생활 좀 가능하게 해서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네,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7월 달에 일단 아프리카에 떠나셔야 되는데 만약 그냥 보존 치료만 하시다가 가시게 되면 또 안 좋아질 게 뻔하고 또 아프리카 가시면 또 치료를 제대로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실 때 보면 어깨 힘줄이 아마 더 많이 찢어졌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관절 내시경을 해서 뼈도 깎고 힘줄을 봉합해서 그다음에 재활치료 빨리 해서 가시기 전까지 최대한 회복된 상태로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정가표 씨 치료에 대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문진을 하다가 환자가 너무 어깨만 아파하셔가지고 어깨에 대해서 계속 이블레이션만 했는데 나중에 혹시나 해서 목 괜찮은지 물어봤더니 목도 예전에 많이 아팠는데 환자가 지금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파서 목 뒤에 견갑골 뒤쪽에
통증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단 결과 어깨뿐만 아니라 목에서도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깨에 힘줄 파열이 있어서 이쪽 수술을 할 건데 여기에 관련된 통증으로 오인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만약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 견갑골 통증이 계속 남는데 이게 수술 후 수술 자체의 통증으로 오인해가지고 계속 시간이 지나도 해결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깨 질환만 보게 되면 어깨 환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환자만 보다 보면은 목을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낼 수 있고 선생님이 보신 것도 제가 못 보는 걸 어깨를 잡아낼 수 있는 정확한 진단,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컨퍼런스 덕에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목과 어깨를 함께 치료하기로 한 건데요. 그래야 정가표 씨를 괴롭혔던 통증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그 지금 현재 이렇게 아프신 거 있잖아요. 예, 예. 소위 말해서 목에서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깨의 동작 이렇게 들어서 아프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돌릴 때 아픈 이런 통증은 어깨 힘줄 자체의 문제고요. 목에서 신경이 눌리니까 이렇게 연관통이 생기는 거죠. 디스크가 돌출된 거에 대해서 신경 치료를 제가 조금 해드릴 거예요. 예, 예. 그것까지 하면 마저 좋아질 겁니다. 예. 경추 5,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서 어깨 쪽에 통증이 생겼던 겁니다. 어깨병은 틀림없이 있고요. 이게 이제 목 뒤쪽이 아프고 날개뼈 아픈데 환자분은 이게 담 걸린 줄 알고 그 몇 개월 동안 담 치료 받고 근육이 뭉쳤다고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 담이 걸렸다 근육이 뭉쳤다는 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목 쪽이나 이제 날개뼈 쪽에 결림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경우 대부분이 이제 목에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대부분이고요. 환자분 역시나 이제 목 디스크가 있어서 그게 이제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라도 이제 신경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는 왔으니까 그 어깨 치료하고 목 치료를 동시에 해야지 완전히 증상이 호전될 경우고 이 두 가지 병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의사들이 잘 파악을 해서 이제 둘 다 치료를 해야지 환자의 만족도가 또한 증가하거든요. 목 부분에는 신경 차단술이라 불리는 주사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사 치료는 한 두세 번 정도 하시면 돼요. 예. 두세 번 정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치과 가면 신경 치료하잖아요. 예.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 자, 신경 치료 약 들어가요. 신경 부위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신경 치료제를 주사하는데요. 염증을 줄여줘 통증이 줄어듭니다. 목에 그 신경 주사를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하면 이쪽 증상은 많이 호전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목은 환자분이 은근하고 지속적인 힘에 스트레스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목을 잡아주는 바른 자세나 스트레칭을 하는 법을 또 저희가 또 나중에 또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이거를 어깨 힘줄 파열만이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한다면 이 날개뼈 통증이 잔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 통증을 해줘야지 동시에 이 통증이 완전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분은 목 디스크는 주사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어깨 쪽에는 어깨 보시는 원장님께서 이제 어깨 관절 내시경으로 힘줄 봉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 어깨 주변에 이제 통증을 유발한다면 한 군데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원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제 협진, 관절하는 의사와 척추하는 의사랑 어떤 이제 소통을 통해서 그래야지 이제 환자분의 어떤 토탈 케어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곳만 치료하면 치료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고 치료 후에 잔존한 통증 때문에 어떤 수술 자체의 어떤 불만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질환은 한 곳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 군데에서 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진찰을 해야 됩니다. 이번엔 어깨를 치료할 차례. 수술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진행합니다. 내시경을 이용하면 회복이 빠르고 바로 재활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시경으로 원인 부위를 들여다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입니다. 염증이 심하고요. 힘줄도 뼈에 갈려서 너덜너덜하게 파열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 힘줄도 건강하지 않았죠. 우선 웃자란 아이는 골극을 제거해 더 이상 회전근개가 파열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통증을 일으키던 염증 조직을 긁어 제거해줍니다. 건강하지 않은 힘줄을 정리한 뒤
끊어진 힘줄을 원래 자리에 붙여주게 되는데요. 뼈에 봉합실이 달린 나사를 박은 뒤 실로 힘줄을 꿰매주는 겁니다. 수술 후에는 최대한 빨리 관절 운동과 재활치료, 인대 강화주사 치료를 병행해 빠른 회복을 돕게 되죠.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 때문에 일을 많이 하시게 되고 해서 힘줄이 많이 서서 해져서 찢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한 요즘은 이제 스포츠 활동이나 레저 활동이 많아져가지고 스포츠 손상으로 인해서 비교적 젊은 사람에게도 회전근개 손상이 꽤 많이 생기는 실정입니다. 목사님 좀 어떠세요? 아 예,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저희 처음에 예. 저기 수술하고 며칠 좀 아프셨죠? 아유 엄청 아파가지고 예, 예. 통증도 심하고 이랬는데 뼈도 많이 깎고 해가지고 아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 예. 좀 있으셨습니다. 예. 너무 많이 아팠는데 예. 지금은 좀 많이 가벼워졌어요. 어깨도 가벼워지고 예. 예. 통증이 좀 잡혔으니까 예. 조만간에 이제 재활치료를 좀 시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 저기 아프리카 가시면 또 재활치료 못 받으시니까 아, 예, 예. 최대한 빨리 좀 해서 예. 어깨 좀 정상적으로 좀 관절 좀 회복하고 난 다음에 보내드리려고 예, 예. 그러거든요. 반대쪽 예. 똑같으시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부장님. 예. 네네. 그 전에는 이제 수술할 때 통증하고 좀 틀린 통증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통증들은 없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살을 찌고 뼈를 깎으니까 거기에 대한 통증만 조금 남아 있고 뭐 그 전에 이제 아파서 막 느꼈던 통증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우려하죠. 아무래도 오늘 오전에 선생님하고 인터뷰하면서 그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도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지금은 또 온 것만 다행이라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환자의 그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환자마다 다 다르고 그 환자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환자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성별이 어떤지, 나이가 어떤지, 그다음에 어떤 지금까지 치료를 받아왔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생활을 원하는지를 다 고려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환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치료를 하는 게 환자마다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전부터 목과 왼쪽 날개뼈가 아프기 시작했다는 최금순 씨. 지금은 두통까지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도수치료, 약물치료와 근막통 주사 등을 맞았지만 차도가 없었죠. 한 달 정도 됐는데 자고 나니까 목이 좀 뻐근하게 아파서 대수롭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아픈 게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돌리지도 제대로 못하고 이 뒤에서 목이 이쪽으로 따갑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밤에 응급실 갈 정도로 통증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 어깨 쪽으로 내려오고. 경추 3, 4, 5번에서 왼쪽으로 목 디스크가 돌출돼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다발성 목 디스크입니다. 몇 달 동안 이제 목하고 어깨 주변에 여기 아프고 해서 이제 해결되지 않은 통증이 있어서 정밀 검사까지 하게 됐거든요. 이게 대부분 근육통인 줄 알고 다른 병원에서 근육통인 줄 알고 이제 치료를 하시다가 효과가 없어서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든지 강도가 점점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단 병의 원인을 먼저 밝혀야 돼요. 머리에서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쪽에서 이제 신경이 많이 압박된 소견이 보이거든요. 목에 요 노란 게 신경입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지금 막혔어요. 특수 카테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막혀진 이제 신경관을 이제 세척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진단 없이 치료를 하다 보니 어깨 주변 근막에만 주사를 맞으며 통증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목 신경이 눌러지면 어깨 주변 근육에도 통증이 생기는데요. 일정 기간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심해진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안정 취한 다음에 많이 호전될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고 바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시술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자세를 잡을 때부터 극심한 통증으로 자세 잡기조차 어려웠는데 시술하고 저희가 한 2시간 뒤에 올라가서 경과를 좀 볼 건데 보통은 드라마틱하게 많이 호전들 됩니다. 예. 2시간 뒤 병실을 찾은 김문찬 원장. 아까 수술 자세도 잡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거든요. 통증 자체가 이쪽 왼쪽이죠. 예. 왼쪽이죠. 지금 목을 뒤로 젖혀도 편하실 거예요. 예. 예, 전반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안 돌아갔는데 지금은
괜찮죠. 저희가 이제 청소를 세척을 해주니까 결국은 이제 쉽게 드라마틱하게 통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좀 잘 편하게 좀 돌아가고 많이 좋습니다. 안 아프면은 예, 저는 운동도 하고 일을 하는데 이렇게 돼서 뭐 그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면 좋지요. 원인을 정확히 보고 치료했기 때문에 시술 직후에 바로 드라마틱하게 호전되었고요. 원인을 안다면 목 디스크는 심지어 뭐 수술까지 생각했던 분조차도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치과의사인 김성윤 씨는 늘 고개를 숙여 환자를 치료하는데요. 목이 바르지 못한 자세가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목과 왼쪽 어깨에 통증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왼쪽 팔이 저리기까지 했죠. 한 1년 반, 2년 전부터 제가 자세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에 담이라든지 어깨 결림 그런 게 좀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팔이 저리기 시작했었어요. 목이나 어깨에 말할 수 없는 통증. 그러니까 몸 자체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움츠려들고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그러니까 평소 제 자세가 약간 구부정한 상태고 그다음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자세가 평소에 이렇게 있었는데다가 스마트폰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추 5, 6번에서 왼쪽으로 신경이 압박되고 있었는데요. 세 차례에 걸쳐 신경주사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터져있는 디스크라고 처음부터 제가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목 디스크라 하는 경우는 디스크가 터져있더라도 시간을 두고 보면 흡수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질환은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과나 외과에서 위암이 걸렸다라고 하면 위암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척추는 디스크가 터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 대부분이 시간을 두고 보존적 치료, 수술 아닌 방법으로 치료하다 보면 대부분이 흡수되어서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또한 이제 신경주사를 주고 상당히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뭉친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고요. 스트레칭을 잊지 않는 김성윤 씨.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목, 어깨 결림은 근육통이겠지, 스트레스 탓이겠지 하며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문데요. 통증이 심하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히 진단받아야 합니다. 일단 시술 후 그 순간부터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목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드림으로 인해서 자세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현재는 아주 만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안 좋다 이런 경험을 아예 기억을 못하고 있을 정도인데 제 경험으로는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그 순간 통증이 정말 극심했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아파하시는 환자분들의 통증을 이해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보면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어떤 자세가 나오냐면 고개를 숙여서 스마트폰을 오랜 자세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자세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오랫동안 한 자세로 하는 자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목은 가능한 한 신전, 자꾸 천장이나 하늘을 보려는 노력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정된 자세로 오랫동안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움직여주려는 노력을 해줘야지 목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목과 어깨 결림은 증상이 비슷해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치료를 하는 동안 통증은 심해지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헷갈리기 쉬운 목, 어깨 결림, 정확한 진단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목 같은 경우는 특히 방사통이 심해서 견갑골 쪽을 많이 아파하는 경우가 많고 어깨 같은 경우는 물론 방사통도 있지만 어깨 관절 자체 통증이 많습니다. 물론 견갑골 쪽도 많이 뭉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와 목은 증상이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에게 어깨란 앞으로 의사로 살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목은 목숨입니다. 두뇌랑 말초신경을 이어주는 척수락 하는 걸 보호해주는 장소입니다. 목은 문제가 생기면 마비까지도 올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목은 목숨만큼 소중히 다루어야 됩니다.